마샤의 무서운 이야기. 자전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누군가는 무서워해. 오늘 이야기는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인데 눈치챘어? 자전거에 관한 거야. 다들 매년 생일을 맞이하잖아? 생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고샤라는 애는 생일 선물이 뭔지 알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했어. 정말 끔찍해, 자전거라니! 고샤는 자전거 타는 걸 무서워했거든. 고샤는 엄청나게 큰 두발 자전거를 타고 경사길을 쏜살같이 내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 자전거는 당장이라도 고샤를 내동댕이 칠 듯 엄청난 속도로 달렸지. 울퉁불퉁한 경사 위에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는 건 어려웠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샤는 맨 땅에 그냥 고꾸라졌어. 사정없이 말이야. 그 바람에 무릎은 까지고 이마에는 엄청나게 큰 혹이 생겼어. 불쌍한 고샤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저는 할머니께서 고샤를 지켜주셨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오구 내 새끼, 흔들리는 것을 탈 때는 조심해야 해. 사다리에 올라가지 말거라. 잘못하면 떨어진단다. 갈퀴는 만지지도 마렴. 다칠지도 몰라요. 고샤가 다치지 않게 할머니는 늘 곁에서 지켜보셨어. 하지만 달리는 자전거 위에 있을 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해도 지켜줄 수 없을 거야. 자전거가 멈추지 않아서 고샤는 결국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겠지.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고샤는 생일만 생각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자전거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지. 달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두둥! 유량 자전거가 아주 부드럽게 소리도 없이 거리 위에 등장해. 페달에서는 삐걱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고 자전거가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벨소리가 따르릉 울리면 헤드라이트도 소름끼치게 깜빡이기 시작하지. 고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한번 상상해봐. 그러다 마침내 생일날 아침이 밝아왔어. 생일 선물로 받은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자전거가 들어있었어. 고샤는 어쩔 수 없이 두발 자전거를 끌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때! 우와, 멋진 자전거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 고샤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한 소녀가 앞에 서 있었지. 머리엔 헬멧을 쓰고 팔과 무릎엔 보호대를 차고 낡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어. 내가 한번 타봐도 되니? 눈 깜짝하는 사이 소녀는 고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어. 깜짝 놀란 고샤가 소리쳤어. 어, 조심해!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하지만 소녀는 신이 나서 계속 자전거를 탔어. 빙글빙글 도는 묘기도 부리면서 말이야. 고샤는 그걸 지켜보자니 샘이 났어. 소녀는 고샤 바로 앞에 자전거를 세웠어. 정말 재밌다! 너는 무섭지 않니?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잖아. 정면만 쳐다봐. 땅바닥을 보지 말고. 그렇게 타면 안 넘어져. 자, 너도 한번 타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둘은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돌았어. 처음엔 아주 천천히 페달을 밟았지. 하지만 나중에는 신나게 씽씽 달렸어. 그러는 사이에 누가 제일 힘들었는 줄 아니? 고샤가 아니라 바로 할머니였어.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셨지. 할머니의 걱정어린 한숨 소리를 고샤는 신경 쓰지 않았어. 이제는 자전거가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재밌는 생일을 보냈는지 절대 잊지 못할걸. 자, 그러니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할머니께서 너희 괜히 걱정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도 자전거 타는 법은 배워놔야 덜 걱정하시겠지? 아님 스케이트보드나
롤러스케이트라도 좋아. 그렇게 되면 넌 알게 될 거야.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무섭긴커녕 재밌고 쓸모있는 것들이거든.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처럼 보이진 않니? 그런데 어떤 소녀는 말이야, 아주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자기를 납치해주길 바랬대. 소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책이고 다른 건 바로 사탕이었어. 하지만 소년은 전래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나 유령 얘기엔 관심이 없었지. 그보다는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나 외계 생명체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공상과학 소설을 더 좋아했어. 소녀는 밤마다 이불을 덮고서 책을 읽었지. 왜냐하면 외계인들이 머나먼 곳에서 지구인들을 관찰하고 납치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과연 이불 한 장으로 외계인의 관찰을 피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말이지, 외계인들은 이불 밑에 숨은 아이를 찾은 적이 없어. 먼물처럼 깜깜한 어느 날 밤, 소녀는 외계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며 과자 봉지를 뒤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 그 다음엔 이상하고 무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녀는 너무 겁이 나서 그만 베개 밑으로 쏙 숨어버렸어. 소녀는 공포에 떨면서 가만히 기다렸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펴보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정말 캄캄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밝은 광선이 비춰졌어. 소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바로 자기 눈앞에 아주 밝은 불빛이 비춰졌거든. 그리고 그때 소녀는 보았지. 그건 아주 아주 커다란 고슴도치였어. 어때? 정말 재밌는 일 아니니? 조그만 고슴도치가 사탕 냄새를 맡고 집으로 들어와 램프 옆을 지나다가 스위치를 밟은 거야. 램프가 켜지자 고슴도치는 너무 놀라서 그만 사탕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거지. 소녀는 한밤중에 들어온 침입자가 외계인이 아니라 고슴도치였다는데 안심하고 친구가 되었어. 소녀는 고슴도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봤어. 그런 다음 로켓을 태웠지. 고슴도치는 이 모든 게 좋았어. 실험을 마치고 나면 소년이 아주 맛있는 사탕을 상으로 줬거든. 그런데 캄캄한 어느 날 밤에 고슴도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소년은 그 순간 깨달았어. 외계인들이 고슴도치를 납치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먼 행성으로 가기 위해 우주선도 대기시켜놓았다는 걸 말이야. 고슴도치는 물론이고 외계인들은 집에 있는 사탕을 전부 훔쳐가버렸어. 소녀는 겁이 났지만 고슴도치와 맛있는 사탕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나갔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뭔가를 봤어. 바로 자기 집 앞 놀이터 안 모래상자에 비행 접시가 놓여있는 거야. 그 옆에는 초록색 외계인이랑 사탕 주머니 고슴도치가 서 있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소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 고슴도치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안에서 옆에 있던 초록색 외계인과 똑같은 외계인이 등장하는 거야. 소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비명 소리에 놀란 외계인들은 우주선에 올라타고 휙 하고 날아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금방 다시 돌아와서 사탕을 챙기고는 다시 기겁을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제야 소녀는 깨달았어. 그렇게 무서워하던 외계인은 사실 사탕을 엄청 좋아하고 조그마한 겁쟁이란 사실을. 우주에는 사탕이 없나 봐.
그러니까 지구까지 찾으려고 왔겠지. 그 일이 있은 후 소녀는 밤마다 창문턱에 사탕을 올려놓았어. 혹시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외계인이 오더라도 사탕을 챙겨가게. 그래, 어디 보자. 내 만남들이 다 찾아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만남이 어디야?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외칠래, 마셔와 꿈.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 해, 불, 차려.